오늘 동네 한 바퀴는 제주의 원도심을 보기 위해 하루 먼저 서둘러 왔는데요. 이른 아침 용담동 해안도로를 걸으며 제주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그 길에서 유명한 바위를 만났는데요. 야, 이게 용두암이구나. 용의 머리, 용두암. 아주 기괴하게 생겼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기상이 있어 보이네요. 바위에 걸터앉아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 한 사람. 외국인입니다. 헬로. 헬로. 한국말 할 줄 알아요. 아, 그러세요? 네. 지금 뭐 그리시는구나. 근데 여기 형은 그때 신들이한테 보석 훔쳐 가지고 도망가려고 여기 용두암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전설이 있다고요? 네. 한국 사람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네. 네? 일러스트레이터가 스토리 제일 좋아요. 이런 어두운 기품물이라서 그래서 여기 밑에서 용 살다 그러고요. 제주시에 왔으면 이것을 꼭 봐야 한답니다. 여기 제주송이라고 저 멋있지 않아요? 유럽 캐슬 같은 느낌? 시원하고 엄청나게 크고 돌로 만들고 저기 수원에서는 화성처럼 제주도 송이 있어요. 제주 읍송. 악은에 아니었음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제주도 원도심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 읍성이라는데요. 제주 읍성은 구한말까지 유지되다 1910년 읍성 철폐령이 내려지면서 모두 헐렸답니다. 그 웅장하던 읍성의 서문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남을 줄 그 누가 알았을까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봐도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그 누구보다 제주도를 사랑하는 아그네. 전 항상 원도심에서 살고 싶은 이유 있어요. 여기 사실은 제주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모두 문화 여기 담아있고 저도 예술가라서 이 문화의 사람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도 있어야 되고 제주도 아름다움이 전 세계에서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아그네의 말처럼 제주의 원도심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제주성이 있었던 제주 원도심은 2000년대 초까지 제주도의 중심이었습니다. 와, 저기에 초가집이 있네. 그동안에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한옥은 많이 봤는데 이 또 초가집은 또 처음입니다. 한눈에 봐도 수백 년은 되어 보이죠? 이 제주식 돌담, 이 제주식 지붕. 좀 특이한 빵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호는 분명 빵집인데 제기 위에 저건 떡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한국에 나오신 느낌. 네. 호텔리스트 계세요? 지금 뭐 막 꺼내시나 봐. 보리빵이요. 보리빵? 응. 와. 막 시키시는구나, 그렇게. 아까 본 게 이 빵인데 왜 보리빵을 제사용 그릇에 담으셨나요? 저기 쌀이 없으니까 화산샘이다 보니까 닭국밖에 안 나잖아요. 그럼 제사 때 올릴 수 있는 게 보리가루로 만든 것밖에 없었어요. 힘든 세월이니까. 그래서 이 제사상에 빵이 올라가는구나. 그렇죠. 지금도 빵이 많이 올라가요. 지금도요? 하멜 표류기에 의하면 하멜이 제주를 떠나기 전에 빵을 챙겼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때 챙긴 빵이 바로 이 보리빵입니다. 예부터 쌀이 귀한 제주도에선 쌀떡을 대신해 보리가루에 술을 부어 반죽해 제사용 보리빵을 만들었답니다. 보리,
보리 쌀가루. 제주도 보리예요. 제주에서 나는 보리를 써야 빵 맛이 맛있죠. 네. 그래서 제주산을 선호하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은 세월이 좋아져 보리가루뿐만 아니라 밀가루, 쌀가루를 함께 섞어 발효도 하고 맛을 좋게 한다는데요. 또 하나 다른 건 반죽을 할 때 물 대신에 우유를 많이 넣는다는 겁니다. 우유가 많이 들어간 빵은 부드럽고 물이 많이 들어간 빵은 부드럽지가 않아요. 보리빵과 함께 이곳의 쑥빵도 인기 메뉴랍니다. 이른 봄에 채취한 제주도 쑥을 얼려두었다가 해동한 후 빵 반죽에 넣는데요. 쑥빵도 쌀이 귀한 제주도의 별미랍니다. 반죽이 끝나면 일정한 크기로 하나씩 반죽을 떼어내는데요. 빵은 옛날 빵이지만 빵 맛도 크기도 예전보다 좋아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제사상에 오르는 빵도 시대에 맞춰 다양해졌다는데요. 최근엔 서양식 롤케이크, 카스텔라, 소보로 빵이 요즘 제주 제사상에 오르는 빵이랍니다. 하지만 제사빵의 원조가 달리 원조겠습니까? 잡곡이 넉넉했던 제주도에선 기호에 따라 제사용 보리빵에 팥 떠넣었답니다. 그 심심하지만 깊은 맛과 단맛과 그리고 아주 싱그러운 맛이 보리밭에 앉아서 보리빵 먹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보리의 맛이 있네요. 쌀이 귀하던 시절 잡곡으로 생활해야 했던 제주도민들의 삶의 지혜가 낳은 음식 문화. 도심을 걷다 운 좋게도 돌담 쌓는 현장을 보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쩌세요? 이 담 쌓는 이 직업을 뭐라고 그래요? 제주도 말로는 돌챙이. 돌챙이? 네, 돌챙이라고 해요. 쇠쟁이 뭐 이렇게 장이라고 그렇죠. 기술자를 하잖아요. 돌장애가 아마 발음하기 좋게 돌챙이로 변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돌챙이는 석공의 제주 방언으로 돌을 다루어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일컫는답니다. 제주도의 남자의 자존심이에요. 해녀는 제주도 여성분들의 자존심이잖아요. 해녀는. 제주도의 이 수많은 돌은 제주도 남자들이 쌓아온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대를 이어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정말 제주도의 자존심이에요. 제주 돌담은 바람을 막고 가축을 보호하며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제주도 현무암은 구멍이 있어 구멍이 없는 다른 지역의 돌보다 가벼운 편이랍니다. 돌 표면이 거칠거칠해 돌을 얹어놓으면 쉽게 미끄러지지 않는다는데요. 이 돌 하나 갖고 이 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돌 뒤에는 작은 자갈로 고여주지 않으면 이 돌은 흔들리는 거예요. 이 사회도 사람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 밀어주는 사람, 잡아주는 사람 다 필요하듯이 이 돌담도 마찬가지로 다 서로서로가 이렇게 잡아주고 물려주고 이렇게 지탱해줘야 이게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돌담이 되는 거예요. 제주 돌담은 제주도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야, 진짜 이 지열과 이 햇빛 열과 정말 날씨가 대단합니다. 뭐, 아, 제주국. 멜국이 뭐지? 멜국. 태어나 처음 본 단어였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어우, 안은 아주 시원하네요. 아, 네. 네. 근데 저 네네네. 아직 어머니하고 닮았어. 그렇죠? 어머니죠? 예. 맞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가 있어?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멜국이 뭐예요? 아, 멜국이 표준어로 멸치예요, 저희. 아, 멸치. 멸치고 일반 멸치랑 다르게 저희 멸치는 좀 그 제주도에서는 그렇게 드시거든요. 그 멜젓 아시죠? 멜젓. 예, 예. 네, 그 멜이 멸치. 아, 한번 그러면 저 멜국 한 그릇 좀 주세요.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멜 좀 볼 수 있을까요? 멜. 네. 네. 아, 이게 지금 멜인데. 아. 아, 제가 이거는 봄에도 나오고 요철에도 나오긴 한데 지금 이철에 나오면 물러서 얘가 안 좋아요. 그래서 배에서 급냉시킨 걸 저희가 1년 동안 보관했다가 그날 해동을 해서 싱싱해요. 아, 그렇구나. 네, 네. 야, 근데 내가 아는 멸치가 아니야, 이거는? 네네네, 멸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매일 크네요. 네. 어, 침 넘어가. 아, 맛있겠다. 이, 그니까 지금 여기 제주 향토 음식이죠, 이게? 네네. 옛날 어른들이 멜들었다 그래요, 어른들이. 멜들었죠? 영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뜰채 같은 거 가져가서 떠요. 아. 떠서 이제 그거를 이런 야채로 그냥 넣고 그냥 소금 반에서 끓여 드셔요. 그게 야. 이제 유래가 된 거예요. 그 옛날에 어른들 손맛을 이렇게 배워서 하시는 거구나. 난생 처음 먹어보게 될 멜국. 그 조리 과정 좀 살펴볼까요? 소금 간한 물에 배추를 넣은 후 큼직한 매를 한 움큼 넣고 끓여준다는데요. 이게 요리 끝인가요? 네. 더 넣는 건 없나요? 몰라요. 계속 제품들 다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끓으면 이제 불 끄고 나가면 돼요. 육수가 없는 게 멜국이에요. 얘는 생 멸치 자체가 육수잖아요. 이게 전부예요. 다 됐어요. 맛의 깊이는 싱싱한 멜에 의해 좌우된다는데요. 자칫 비리거나 느끼하다면 마늘과 청양고추를 넣으면 됩니다. 큰 멸치를 넣어 푹 끓인 멜국. 그 맛은요? 아, 시원하네요. 배추하고 어우러져서 맛이 깔끔하면서 시원해. 멜국의 개운한 맛에 밥이 그냥 술술 들어가는데요. 사장님의 요리 비결은 바로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수받았답니다. 그 맛을 똑같이 흉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손맛은 한 끗 차이거든요. 그저 어깨 너머로 배운 세월의 맛을 더했습니다. 매콤새콤하게 무쳐서 내놓은 멜무침 한 그릇. 이렇게 멜은 무침으로, 국으로, 튀김으로 인기가 좋답니다. 비린내도 안 나고, 맛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멜이 아주 고소합니다. 토속 음식점이 점차 사라지는 요즘 오로지 제주 토속국만 고집하고 있다는 사장님. 나이 드신 분이 가끔 오셔서 드시잖아요. 가시면서 저한테 아프지 말라 그래요. 오래 먹고 싶다고. 저한테 아프지 말라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이 옛날 맛 난다고 할 때가 제일 기분으로 좋아요, 진짜로. 그 말이 최고 칭찬이잖아요. 옛날 맛 난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눈물 날라 그래, 진짜로. 되게 좋네. 때론
한 그릇의 국이 위로가 되는 날도 있습니다. 그 맛 오래오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야, 이게 그늘 타면서 저 바다를 바로 보니까 너무 좋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물속으로 가는 비행기, 하늘로 뜨는 돛담배, 복잡하고 아리숭한 세상. 오늘도 에드벨론 떠 있건만 호수에게 잡혀온 잉어만이 한숨을 내쉰다. 가방 없이 학교 가는 아이. 올레길은 혼자여도 좋습니다. 나는 신문 파는 애.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아 저쪽에 저 지금 해녀분들이 물질하고 계시네. 아 저 해녀분 오늘 얼마나 잡으셨는지 따라가 볼까요? 첨가 전부 이거 탈락 나도 내일 가져가도 되나? 물질만 나갔다면 이렇게 많이 걷어들이니 가만히 놓을 수 없답니다. 해녀들이 잡은 해산물을 직접 맛볼 수 있는 바닷가 해녀촌. 안 먹는 게 좋아요. 안 먹는데. 제주의 자연이 그대로. 바다 내음도 물씬. 해녀 어머니도 만났겠다. 눈앞에 있는 신선한 해산물들을 보니 군침이 도는데요. 야, 이게 또 어머니들이 또 이게 직접 이렇게 또 잡아 오신 걸 이렇게 또 먹게 되네. 아, 맛있겠다. 진짜 이 전복이 알맞게 그 딱딱함과 부드러움이 섞여서 굉장히 달콤하네. 이 전복 맛이. 아주 뒤로 넘어가네요. 아. 원래 소주를 여기다 따라 마셔야 되거든요. 아. 한번 사이다 소주라고 생각해 사이다를 한번 따라 마셔보세요. 아. 한 덩굴도 없이 들어갈 겁니다. 아 네. 네, 네. 아 이렇게요. 네. 그러면 소주가 달짜래요. 소라 껍질에 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야 이게 또 소라 소주가 또 이렇게 맛있네. 그리고 요 네. 소리가 딸깍 딸깍 그 네. 소리가 나네요. 근데 그 소리가 또 너무 이쁘네. 요거 녹음해야 되겠다. 어? 여러분도 잘 들어보세요. 오케이. 거기 바다 소리야. 아주. 진짜 이 용두암 바로 옆에 바닷가에서 이 제주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 해녀 어머니들이 잡아오신 이 맛은 아 참 더 뭐 바랄 게 없네요. 아 정말 좋다. 해녀들의 섬 제주. 그들이 있어 제주가 더 좋습니다. 제주 사람보다 더 제주 사람 같은 푸른 눈의 이방인이 있는 곳. 제주돌이 너무 좋아
대를 이어 돌쟁의 길을 걷는 뚝심 있는 섬사람의 고장. 아주 작은 가게지만 그 누구보다 여유로운 마음 부자가 사는 동네. 제주 원도심을 도는 동네 한 바퀴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